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첫 번째 거 불을 끄다라는 단어 뭐였습니까? put out죠? 그죠? 불 끄다. 그다음에 something that show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보여주는 그 어떤 거? comment죠? comment. 그다음에 결국 뭐뭐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end up 다음에 ing 찾다라는 단어에 ing니까 finding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색한 문장은 그때 우리가 이거 말한 적 있는데 나는 궁금하다. 그 I wonder 다음에 if 문장 어떨까요? 어색한 거 있나요?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내일 돌아올지 그렇지 않을지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if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번 문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2번 문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If she will say yes, 만약에 그녀가 yes라고 말을 한다면이라고 이때 쓰이는 이 if는 만약이란 뜻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 그랬죠. 이러한 접속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if는 그 뒤에 반드시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미래를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겠어? 그랬더니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ay로 바꾸면 됩니다. 틀리죠? 왜냐하면 주어가 여기서 보다시피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꼭 써줘서 해야 되는 거. 근데 1번 문장에서는 지금 생각 없이 will come을 comes로 바꾸면 어때요? 안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여기에 쓰이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로 쓰이는 if이기 때문에 이 b번 문장하고는 전혀 다른 if예요. 이때는 미래형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내일이라는 미래에 올 거라는 의미를 쓸 때에 이 wonder라는 if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틀린 게 없어요. 자, 3번은 그때 뭐 있을까? 그들은요, so that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뭔말할수 있다 없다 이런 문장이죠. 여기서 봐야 될건딱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각각에 들어가는 동사 요 색깔로 치면 헷갈리니까 다른 걸 할게요. 여기와 couldn't가 시제가 같냐 안 같냐죠. 어때요? 과거 시제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나기 때문에 그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다 말은 주어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어가 다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이 문장에서는 틀린 게 있나요? 없죠. 사실 어색한 문장은 이 B번이에요, B번. 요거 구분을 꼭할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4번도 틀렸네? 그죠? 4번도. 아, D번. D번도 왜 틀렸을까? 아이고. 미안해요. He 독이 아니고 his 독인데. 이거 보고 선생님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안합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의도하던 바가 자 히스 독이에요. 히 독이 틀렸습니다. 아니야. 자 앞에 문장과 똑같죠. 랜과 쿠든트라는 과거 시제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이 so that 구문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 that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주어, 동사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It. 이때 it는 his dog이라는 게 뒤에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B와 D가 돼야 되겠고 언제까지가 마감 기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due라는 단어 썼죠? 이건 그다음에 6번은요. 그녀는 부엌으로 갑니다. 먹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못마기 위해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자, 나타내는 게뭐 있을까요? 아이고. 자, 답은 몇 번일까? 자, 4번 볼까요? Come over my house. 우리 집에 오세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도 물론 지금 여기서 뭐냐면 나는 미안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케이크를 먹어버린 것 때문에란 말로 이것도 사실은 부사예요. 부사. 같은 부사긴 한데 이때는 부사 중에서 뭘 나타내요? 이유를 나타내죠. 왜 미안한지. 아래 것은
부사긴 한데 그 중에 여기는 뭘 나타내요? 그 목적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번과 4번은 같은 투부 정사의 부사 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아마 나오니까 이걸 썼겠죠. 부사만 구분해 버리면 3, 4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원막이 위에서라는 확실한 그 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면은 4번 쓰셔야 맞습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7번 문제 우리 저번에 여러 번 했었던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What? 너무 크다 글씨가. What? 뭐?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그 이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what이란 단어가 원래는 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What I should do라는 문장으로. 하지만 이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가지 동사 얘기했어요. think, guess, believe, imagine, 그다음에 suppose까지. 여러분도 앞에 한번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요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갈 경우 이렇게 what은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꼭 해야 된다. 본문사는 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난 뒤에라도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8번에 잘못된 부분 두 개, 뭐하고 뭘까요? end up 뒤에 요거, 그죠? end up 뒤에 ing 쓰죠? 또 있나? 두 개라는데? 뭘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거예요. 엔드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 그렇지. 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but이라는 접속사 나오고 뒤에가 이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나 보다. 왜? 주어가 안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 문장의 주어는 제대로 말하면 앞에 있는 보라야, 보라.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엔스가 돼줘야 돼요. 내가 걱정할 만하죠. 이거. 응? 고등학교도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다 애들이 이그 but이라는 뭐 end라는 접속사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에 밑줄 그어놓으면 대부분 다 원형 써버려요 다.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 일단 this is에 이거 잘못됐죠? it 비인칭 주어. 하나 또뭐 있어요? had been이 아니고 지금 이 문장의 기준이 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이라는 이두 문장 이 두 곳에 틀린 곳 이걸 찾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나는 자, 뭐 한다 spend 3시간 3 hours 자, 우리가 spend 그 다음에 뒤에 시간 다음에 ing 쓴다 그랬죠. 오늘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숙제를 하고 자, doing my homework. my가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공부를 하는 데란 말로 and가 또 들어가죠. and 뒤에 뭘 쓸까요? and 뒤에도 studying. 자, 이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것과 비슷하죠. 왜? 접속사 나와버리면 뒤에 무조건 무장 해제야. 다 원형인 줄 알아. 하지만 여기도 end라는 접속사 뒤에 보다시피 앞에 있는 것과 뭔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셔야죠. 언제마다? 일요일마다니까 on Sundays도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쓰는 경우는 일요일마다니까 Sunday S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every Sunday.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된다는 거. 자, 물론 책에는 On Sundays라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 기억에. 근데 Every Sunday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다음 문장. Let me tell you about a special day for us. 이걸 해석하면 Let me tell you, 나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말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드릴게요라는 뜻을 쓰시면 됩니다. 무엇에 관하여? 우리를 위한 특별한 날에 관하여. 그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직역이기 때문에 뭐 그냥 완벽하게 뭐 쓰지 않으셔도 전혀 큰 문제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거는요. Ir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분, 여기 문제는 그 동사가 바로 이 celebrate예요. 기념하다. 주어는 Irish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념합니다. Saint Patrick's Day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12번에는 핵심이 되는 게 바로 as well 했습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뭣도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본문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바꿨으면 뭐야?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해석으로 갈게요. 자, 이 선수들은요. 자, 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의 손을, 이게 사실 이제 B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A예요. 희상하죠. A, B가 자리가 바뀌었죠. 자,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수들은 그들의 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이용할 수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andle the ball. 그 공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자, 그래서 그것은 쉬웠습니다. 그것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있죠. Chant along with는 뭐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그 노래. 승재가 말하는 재미없는 노래. 자, 그를 따라서 노래를, 그, 챈트를 하는 거는 쉬웠습니다라는 뜻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은 have나 has라는 단어 뒤에 반드시 being이라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쓰죠. 뭐, has been studying, have been reading, 이런 식으로. 그리고 뜻은 뭐뭐 해오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는 바로 어디에? 계속의 용법에 들어가죠. 계속의.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는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는 중이다. 역시 뭐뭐 해 오는 중이다라는 말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씁니다. 일단 he 현재 완료인데 have나 has인데 이때는 3인칭 단수니까 has죠. been까지 그대로 쓰시고 가르치다라는 단어인 teaching English 2년 동안이니까 for를 쓰셔서 문장을 쓰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